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양로원에서는 가구를 각자의 취향에 맞게 재배치하는 노인들이 있었다. 이는 양로원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였다. 모든 방에는 벽에 고정된 붙박이 옷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쇠 지렛대를 사용해서 선반을 떼어냈다. 쇠 지렛대는 연장 창고에서 몰래 훔친 것이었다. 관리자는 회의를 소집해서 가구 위치를 바꿀 때는 힘들게 직접 하지 말고 직원에게 요청하면 언제라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들은 관리자에게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허락받고 싶지도 않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직접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저항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반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파괴분자들은 삶에 대한 사소한 저항을 자신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증거로 여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실제로 그들은 양로원의 순종적인 노인들에 비해 평균 2배의 거리를 걸었고 3분의 1가량을 더 먹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약을 섭취하는데도 능동적이었으며 체육관에도 열심히 나왔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했다. 그들도 양로원에 들어올 때는 다른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자리를 잡은 후에는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았고 더 오래 살았으며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무척 적극적인 편이었다. 동기를 부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만한 결정이나 당사자의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는 것이다. 양로원의 규칙을 위반하겠다는 결정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반복되는 자질구레한 일을 의미 있는 선택으로 바꿔가는 습관을 들이면 내적 통제 소재가 생겨난다. 찰스 드위그 저 1등의 습관 중.